사람도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박스 같은 거에 나무들이나 이런 걸 담아둬 주시면 사람들이 항상 이곳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뺏는다거나 아니면 자꾸 막 못하게 하는 것보다 함께 노는 느낌으로 같이 만지고 다람쥐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동질감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항상 제가 산책을 할 때도 따라다니면서 다람쥐가 만지는 거 같이 만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심이 좀 줄어들었어요. 해소리의 경우에는 자기가 만지고 싶어 하는 거 혹은 가고 싶은 곳에 맞거나 만지거나 하면 굉장히 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함께 만지는데 별로 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지다가 제가 뺏으면 그냥 주고 아니면 반대로 제가 해수리에게 주기도 하고 그런 팀워크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계속 뺏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해수리가 왼쪽에 있는 나무를 만졌으면 저는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만지고 그러면서 같이 행동을 한다, 함께 산책을 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건 저의 느낌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해소리가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해소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다람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람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약간 좀 변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유리병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디도 그렇고 해소리도 그렇고 항상 산책을 했을 때 들리는 코스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산책을 하는 환경 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람쥐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 물건도 없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산책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산책의 주 목적. 목적은 다람쥐였던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호기심인데요. 밖에 나와서 다람쥐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자리에 가봤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여기 별로 흥미 없어. 자, 다음 자리를 가요. 또 여기도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여기도 흥미 없어. 근데 여기서 먹을 게 발견돼요. 여기는 다음에 산책 올 때 다람쥐가 기억이 났다가 꼭 다시 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와요. 꽝이어도 또 와요. 이게 다람쥐들이 정말 집착이 강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번 산책 때는 여기를 오지 못했어요. 이 자리는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았기 때문에. 그런 다음 산책 때 여기부터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다시 반드시 들리려고 합니다. 막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람쥐가 한번 이게 눈에 보이고 나 저기 가봐야겠다 하면 다람쥐는 반드시 갑니다. 정말 고집이 센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는 것보다 막을 필요가 없게끔 미리 만든다면 다람쥐가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깔끔하고 안전하게 자리를 다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람쥐가 여기저기 가보고 또 여기도 가보고 저렇게 해서 흥미가 없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 가고 싶겠죠. 물론 밖에 그러니까 케이지 내부 안에서 음식을 가지고 밖에다가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한 식사시간 전이나 식사시간 이후에 산책을 해주신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양 볼에 가득히 음식을 채우고 있는데 산책을 시킨다면 우리 다람쥐가 밖에 나와서 베개 밑이나 이불 밑에 옷 속에 주머니 속에 여기저기 막 구석지에다가 음식들을 이렇게 숨겨놓는데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 볼이 좀 비어있을 때 우리 다람쥐 가 좀 심심해 할 때 이전 영상 보면 우리 해소리도 이렇게 하품 쭉 하고 기지개 펴고 있을 때 그때 열어줬잖아요. 먹을 때가 지난 그때 뭐 잠자기 전에 그럴 때 한번 열어주시면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우리 다람쥐가 그래서 흥미를 잃고 우리 케이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빨리 막 닫아지고 막 후다닥 가셔가지고 얼른 다람쥐 들어가서 빨리 문 닫자고 딱 닫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다람쥐가 나 나가려고 했는데 뭐지? 다음에 더 길게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막 후다닥 하실 필요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옆에 계시다가 자연스럽게 문 닫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생각하는 게 다람쥐를 키우는 거는 타협이다. 강아지처럼 하지마 안돼 이런 것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타협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람쥐와는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지만 이건 내 손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다람쥐가 좋아하는 거 다람쥐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데에서 한번 찾아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보고 이런 건데 싫어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내가 다람쥐를 잡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다람쥐는 처음엔 당연히 이런 걸 싫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볼게요. 다람쥐가 싫어하는 거를 바꿔볼게요. 미리서 여러분들이 다람쥐 잡을 필요도 없고 안전할 필요도 없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다람쥐는 만족만 하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다람쥐를 괴롭힐 필요도 없고
다람쥐도 만족스럽게 산책을 하고 나가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뭐야, 밖에 나갔더니 먹을 게 없어. 근데 난 이 케이지 안에 돌아와 봤더니 우와, 먹을 게 넘쳐나. 우와, 여기에 먹을 거 다 있고, 여기에 쳇바퀴도 있고, 여기 물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편안한 보금자리에 내가 놀고 싶은 것들 다 있네. 어, 그럼 난 여기 케이지가 제일 편하다. 역시. 아, 역시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다람쥐들을 집순이 집돌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산책은 밖에 나가가 아니라 밖에 별 볼 일 없으니까 넌 집에만 있어 라는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람쥐도 내가 무리를 해서 이렇게 밖에 나갈 필요가 있나? 집 안에 있는 게 편한데?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책을 성공시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람쥐 풀어놓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기왕이면 다람쥐 산책시키기로 했으면 함께 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람쥐가 만졌던 거 뭐 왼쪽 거 만지면 여러분 오른쪽 거 만지고 이러면서 다람쥐랑 같이 노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람쥐가 침대 위에서 뒹군다. 그럼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침대 옆에 누워보시거나 아니면 침대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고 다람쥐가 자연스럽게 손가락 한번 놀고 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땐 절대 먹을 거 주지 마시고요. 그 다람쥐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먹을 거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먹을 거 주시는 거는 케이지 안에서만 하시고 케이지 밖에서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산책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다람쥐가 좀 위험하게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러면 급하게 다람쥐를 뭐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람쥐가 가는 길목을 자연스럽게 팔로 이렇게 살짝 막아주시면 다람쥐 입장에서는 내가 못 지나가니까 내려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공격적으로 잡으려고 하신다면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람쥐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다람쥐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 중 하나이지만 다람쥐 위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람쥐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너가 이렇게 할 걸 난 미리 대비를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뭔가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못하게 이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람쥐의 만족감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불만도 안 생기는 겁니다. 굳이 잠자리 채를 왜 써요? 굳이 여러분들의 손을 괜히 이렇게 잡으려다가 왜 물려요? 그냥 다람쥐 스스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만 두시면 쉽죠? 다람쥐가 처음에 키우는 방법 혹은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릅니다. 강압적으로 내가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주입식으로 만들 수 있는 동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잡히다 보면 다람쥐만큼 편한 동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람쥐와 제가 살면서 다람쥐에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바닥 한번 쓸어주고 먹을 거 채워주고 화장실 비워주고 그게 끝입니다. 정말 편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동물을 키워봤지만 다람쥐만큼 편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인내라든지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이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만 조금 된다면 다람쥐만큼 좋은 동물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다람쥐를 좀 오래 키워보셨던 분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료값도 덜 들고. 아무튼 오늘은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댓글에 남겨주셨던 여러가지 이야기들 제가 차곡차곡 하나씩 순서대로 갈 테니까 그동안 좀 오래 기다려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부지런히 영상 하나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왓개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왓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